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듣고 결단하겠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발간된 책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 예배가 성도들에게는 인내를 필요하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예배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견디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넋놓고 멍하니 멍때리면서 강단을 쳐다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을 두고 딴 생각파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부를 끄집어내고 주부를 이렇게 항상 읽으면서 잘못된 이 단어들을 찾고 교정해 나가는 읽기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주무시는 수면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시계만 봅니다. 몇 시에 끝나나 몇 시에 끝나나 시간 전략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파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할 때 어떻게 회의를 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는 회의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실속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요?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났을 때, 야, 이제 무사히 예배를 마쳤구나, 안도감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당을 나선다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대요. 물론 우리 어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교회와 목사의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설교 시간에 주무신 분들을 보면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없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거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길목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정에 없는 여정이 떠였던 것 같아요. 수가라는 곳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 두 가지 주제를 이제를 갖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는 영생에 관한 것이었고요. 하나는 예배에 관련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관련된 주제는 예수님이 꺼집어내셨고요. 예배에 관련된 주제는 이 여인이 꺼집어낸 주제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 중에 생수에 관련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여인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다섯 명의 남자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여인은 자기에게 아주 가까운 가족 정도만 알지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적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집어내고 파헤치는 이분이야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 자신의 마음 속에서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채우지 못하는 예배에 관련된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의 처지에서는요,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얼마나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갈급함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의 수가승에 이불로 고의적으로 그곳에 들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집어주시고 답을 주셔서 그 여인의 마음이 풍성케 해주는 그런 놀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드려도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여기 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돌 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아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감동이 없을까요? 그 여인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세요.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우상 숭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플러스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를 딱 결합해서 믿으니까 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지리적인 특성상 여호와의 유일 사상이 정말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다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 역시 유일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데 왜 빠졌을까? 원래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도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각 민족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했다면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도시에 있는 사람들 50%를 떼가지고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 보내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50%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 50명은 유대인이고 50명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왔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유대인, 아내는 이방인이라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내는 아합 신앙을 신을 믿어 그 믿었습니다. 그럼 잘못된 신을 믿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합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그토록 순수성을 강조했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 취급했다는 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이 여인에게는요, 여호와만이 예배를 받으실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인은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통해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워도 채워져요? 아니에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갈급하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 안에도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젊은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니까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온전히 only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자를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갈급한 심령이 채워져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에 끼친 악영향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조차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교회 예배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몇몇 목사님들이 말하기를요,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 조회수를 검색해보면 몇천 명, 많게는 한 만 명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서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린 온라인 조회수를 보면 몇십만 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몇십만 명.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수 있을까요? 문제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예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예 믿음을 떠난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온라인으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과연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인가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앞 설교하는 제가 예배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한참 잘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 스스로가 우상 숭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우리를 죽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의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메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였을 때, 제가 이민 목회를 섬겼던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상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뭐그 우리 시대 때입니다. 그분이 젊을 때 유명한 그룹의 한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태리카 유학 갔던 아주 훌륭한 비올라 연주자였습니다. 예배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문제는 찬양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멤버들이 점점 한 사람 사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찬양 멤버들이 몇명 없어요. 처음에는 뭐 섹시나고 포함해서 10몇 명 되다가 어느 순간에 3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냥 찬양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 찬양 인도자가 스스로 지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저와 우리 찬양팀 멤버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배에서 메인은 찬양이다. 찬양만 은혜로 모든 것이 끝이다. 여러분, 예배에서 메인은 찬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메인은요, 찬양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예배의 메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이 예배의 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을 누군지 알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대속 제물이 되셨던 그분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분께 예배드릴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잡된 생각을 다 하고 시계를 보면서 빨리 끝나지 않나, 시간 절약파,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예배가 시간이 길어가지고 설교가 오늘 좀 길다, 뭐한 시간 정도 설교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소홀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 예배 드려도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수 있을까요? 30분 설교해도 못 듣기가 힘들어가서 이게 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다 찍더리 시계 보고 주보 읽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런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1분 1초도 소홀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하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요지는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파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드리는 장소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이 예배 장소 문제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그의 아들로 인해서 로밤 아들 로호모함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정확하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디에서 예배 드렸을까요? 초창기에는요 절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가 돼서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배드리다 보니까 본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오고 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유다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절기만 되면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앉는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울 때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욕심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절기만 되면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그리심산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 욕심대로 내 배나 잡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당연히 예배들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편리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네 맛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모른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결코 자기 편리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을 강조해도요 불평합니다. 예배 시간만 조금만 길어져도 몸이 뒤틀려요. 결국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치유와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적당히 내 편리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귀찮아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교회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아이고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바자마 차림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받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단히 의외로 대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결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예배 드린 자가 가질 최우선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갈망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은혜는 비례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목은사님과 또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월 첫 주 예배에 너무너무 은혜를 줬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눈물이 주저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런 감동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이런 감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예배가 너무 메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동이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하소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갈급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면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단지 게으름 때문이라면, 아니면 나의 얄팍한 생각과 계산과 판단 때문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같다는 거예요. 은혜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그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엉뚱한 곳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는요, 11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요, 미국에서 뭘 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파격, 대파격 세일을 하는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세일을 많이 합니다. 딱 하루 동안요. 평상시에 뭐 100만 원 하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뭘 할까? 100만 원 하던 이 책이 한 권 있으면요. 그날은요. 10만 원에 살 수 있고 2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50% 세일이 아닙니다. 70% 80%도 세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이 있으면 어떤 사람 1년 동안 기다린대요. 그날을. 적어도 몇 달을 기다려요. 저도 유학을 갔을 때 TV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TV 살려고 하니까 TV 없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근데 그 선배님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왜요? Black Friday 하면 파격적이란대요. 그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전제품이 인기가 있거든요. 가전제품 살려고 백화점에 가면 또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줄로 서 있습니다. 줄로 서 있어. 저도 이제 새벽 한 2시는 돼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새벽 2시 깨워서 갔습니다. 가서 2시에 가니까 벌써 줄이 조정도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TV 사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백화점 앞에 기다리려고 하니까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 줄로 서 있더라고요.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명품을 어느 그 백화점에서 파격제일을 한다고 이 광고가 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 백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문을 여는 그 시간부터 훨씬 이제부터 줄로 쫙 서 있더라고요. 백화점 문을 여는 순간에 서로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막 넘어지고 다치고 막.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하물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공적 예배에 대한 열심은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보다 더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열심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망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분명 그 예배 속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받고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2023년도 우리 여성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각자가 하느님이 파송한 사명자, 선교사라는 사명을 갖고 각자 삶의 터전 속에 나가 한 주간 동안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란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사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어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고 온전한 사명을 바르게 내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